미스터 트롯 결승전 2라운드 인생곡 미션. 이제 다음 경연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김희재 씨. 사실 김희재 씨는 이제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습을 무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휴가를 결승전을 위해서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진짜 대견하다. 자, 오늘 이 무대 이후에는 전역을 할 때까지 부대만 있어야 되는 부대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못 나가신다고 들었는데. 미스터 트롯을 하면서 이제 개인 휴가를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휴가가 없어서 나는 그냥 MR 듣고 부대에서 연습 계속 해야지. 당신의 고운 눈매 할 말을 잊었지. 미소가 머물다가 시간도 없이 잃어버린 점이 그리워지면 그때를 얻지 않아요. 남기지 마.
벌스를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김희재 씨의 벌스 100점. 아 너무 좋다. 아 개운하다. 그리고 진짜 잘했네. 예선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는 김희재 씨 무대 중에 오늘 제가 줄 수 있는 건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점수를 다 드렸고 일단 저음 부분에서 그 감정과 호흡과 이 느낌은 저는 여기 지금 100점이라고 써놨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런 발라드나 느린 템포의 트로트 곡은 후렴구가 먼저 나오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후렴구가 먼저 나온 이유는 중독성 있고 빠른 템포에 신나는 트로트 곡일 때 한 번이라도 더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려고 후렴을 먼저 부르는 건데 이런 발라드 같은 경우에는 감성을 아주 작은 호흡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한테 감동할 만한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후렴이 처음에 시작에 나왔잖아요. 이때는 본인도 감정을 터뜨릴 준비도 안 돼 있고 듣는 사람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대할 때는 이런 발라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강하게 후렴으로 나가는 거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거는 앞으로 생각해보세요. 그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네.